유튜버 토미를 소개합니다. 엄마 바라기 토미는 귀엽고 뽀샤시한 몰티즈예요. 살짝 슬퍼 보이는 큰 눈을 가졌답니다. 토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봄에 어울리도록 벚꽃나무 아래에 토미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 귀여운 토미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몰티즈는 개들의 귀족이라고 불린답니다. 옛날부터 순수 애완견으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몰티즈는 실크 같은 광택이 있는 털을 가졌어요. 새까맣고 동그란 눈이 특징이에요. 저도 토미를 그리면서 눈동자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성격은 지적이고 우아하고 쾌활하고 용감하기까지 하다네요. 사람의 마음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어리광도 능숙하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목욕은 다른 견종보다 자주 시켜야 한다네요.
통기성이 좋지 않은 귀를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네요. 이 아이의 눈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보이시나요? 눈 속으로 별이 내려앉은 것 같지 않아요? 흰 바탕에 까만 점 3개 중에 마지막 코를 완성해 볼게요. 귀여운 토미의 채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토미가 완성되었네요. 작은 서랍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